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뽀뽀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수 추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전문적인 향수 설명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향수는 에르메스 트윌리입니다. 이 향수는 조향사가 즐겁게 장난치는 젊은 여성들을 보고 그런 자유로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겁지가 않고 영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속력도 되게 좋아서 손이 자주 가는 그런 향수입니다. 이름에 있듯이 향수에 트윌리가 귀엽게 메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향수는 바로 샤넬 No.5입니다. 이 향수는 솔직히 샤넬 향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마릴린 먼로가 자기 전에 잊고 잔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바디로션, 바디미스트, 향수 이렇게 세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바디로션을 먼저 사고 향이 좋아서 그 다음에 향수를 구매했어요. 바디로션 향이 엄청 강하고 진해요. 지속력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향수보다 바디로션이 가격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바디로션으로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끈적임은 없고 근데 또 보습력도 없어요. 그래서 향수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 향수는 샤넬 코코 마드모아 젤입니다. 저는 향수는 없고 바디로션이랑 바디미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바디미스트보다 바디로션이 향이 더 강하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겨울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목폴라 티 입고 나갔었는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향수 뿌렸냐면서 다 물어볼 정도로 바디로션이 향이 굉장히 진해요. 넘버5처럼 향수 사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바디로션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넘버5 바디로션처럼 보습력보다는 향수 대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에르메스 오드 메르베이 향수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 제일 중성적인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뚜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당황했었는데 찾아보니까 30ml만 뚜껑이 있다고 합니다. 향이 되게 무겁고 묵직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데일리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좀 정장이나 한 거 꾸몄을 때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향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바로 디올 자두르 향수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향수 취향이 되게 다른데도 둘 다 엄청 좋아하는 향수예요. 지금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또 새로 사러 갈 겁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 생각나는 그런 향수예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향수도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